4.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남은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1. 남은 자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10장 22-23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자와 관련하여 작정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도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도는 헬라어 카이 엔토 민 카이로,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내는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속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사람의 시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속해 있음을 알려줍니다. 2. 남은 자는 진실한 자들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을 연상케 합니다. 14만 4천 역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미가 5장 7절에서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서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실하게는 히브리어 베에메트로 진리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는 히브리어 슈브의 히필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와 주권적인 능력으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와 주권적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손을 펴심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심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서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 때 남은 자를 위하여 대로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 대로는 마치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생겼듯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서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께서 손을 펴심과 열심히 행하심으로 대로가 열릴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이어가는 성도가 끝날의 남은 자입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70년 기간을 역대하 36장 21절에서는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한 기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식년이 지나면 다시 경작이 시작되듯이 바벨론 유수기간이 끝나면 유다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70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86년 제3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파괴되었는데 70년 만인 주전 516년에 재건되었습니다. 또 포로로 잡혀간 것을 중심으로 볼 때 70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제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가 주전 605년이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제1차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올 때는 주전 537년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 주전 536년이므로 주전 605년에서 주전 536년까지 횟수로 70년이 됩니다.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국가적인 면모를 다시 갖추며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지도자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어갈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나가셨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무너진 성전과 성벽과 성읍을 건축하였고 포로로 끌려간 남은 백성이 귀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4절에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예들 같이 회복해 주십사 기도하였습니다. 유다의 남방은 바짝 마르다라는 뜻에서 파생한 단어로서 팔레스타인 남부의 광야 지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메마른 그 시내에도 물이 가득 넘쳐 세차게 흐르고 생명의 땅이 되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시온의 포로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지난날 범죄한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거주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되는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위대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남은 자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것을 가리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현재는 씨앗을 뿌려도 결실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런 현실에 안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확신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전 516년에 성전을 완성하게 하시고 제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79년 만에 제2차 이러한 시편 기자의 확신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전 516년에 성전을 완성하게 하시고 제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79년 만에 제2차로 남은 자들을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게 하시어 거적적으로 신앙을 개혁시켜 주셨고
주전 444년 제3차 교환으로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절망스러운 상황이 연이어 펼쳐질 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은총의 승리를 확신함으로써 소망 가운데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복음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씨를 뿌린다면 최후에는 큰 기쁨으로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을 모두 세시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모든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온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강력한 권고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 이방인들과의 혼인으로 더럽혀진 민족의 혈통을 바로 세워 순수하게 회복시키는 개혁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다 백성은 또다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이방과 혼잡되고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한 마지막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깨달은 느헤미야의 자신의 겸손한 고백이요 유다 백성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기도이며 결론이었습니다. 이 기도에는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보존하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언약을 지속적으로 성취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고통받는 다윗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불러오심으로써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위해 중단없이 구속사적 경륜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구약 성도 느헤미야의 그 마지막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므로 그 기도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와 구속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재림하시어 마지막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실 구속사의 완성, 그 찬란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전력 질주해야 하겠습니다.